친화 도시와 문화와 교육이 넘치는 도곡을 이끌고 계시는 이동진 구청장님의 축하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구청장 이동진입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네, 행복 나눔 콘서트니까 여러분이 행복이 충만해야 다른 사람한테 나눠줄 수 있지 않겠어요? 네, 행복하시죠? 네. 네, 여러분들에게 행복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그동안 지도해 주신 우리 이영재 선생님 나오셔서 잠깐만요. 우리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네, 올 연말이 이제 뭐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또 눈발이 날렸죠? 네, 눈이 와서 또 의미 있는 날이 한 것 같습니다. 남은 1년 동안 여러분들 좋은 일 많이 있으시기 바라고요. 마무리 잘 하시고 내년도에도 더 큰 행복 나누시고 또 행복도 이루시고 하는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 한 해가 너무 빨리 가죠? 네. 네.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서 구청장이 된 지 벌써 3년 반이 됐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노력했습니다만 부족한 점도 많이 있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도곡구 문제의장 김원철입니다. 오늘 행복 나눔 콘서트를 갖게 된 것을 36만 국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행복이 사랑이고 사랑이 행복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렇게 큰 대강당에 모신 우리 어머님들, 가수님들과 함께 노래로다가 대결을 하실 텐데요. 그동안 사이언스피에서 다 부시고 모두가 노래로서 오늘 정말 늘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서 1부 인사를 마치고 2부 콘서트의 사회자 이영재 강사님을 모셔보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공부에 바쁘시고 지역을 위해서 이렇게 봉사하실 우리 정말 멋지고도 고생이 많으신 분들이시죠. 우리 다시 한번 구청장님, 또 관계되신 우리 관계자, 의원님들, 예, 우리 큰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제가 작년에 우리 구청장님 뵀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더 핸섬이시고, 예, 더 잘생기시고, 더 멋지셨습니다. 우리 구청님 어렵게 이발 또 여기까지 오셨는데, 여러분들 노래 한곡 청해드리면 어떨까요? 괜찮으세요? 작년에 제가 한번 청해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괜찮으세요, 구청장님? 네, 원래 좀 때리는 게 있는데 또 올라오시면 안 그러더라고요. 네, 한번 박수로,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오늘 그 가수들이 많이 초청돼서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가수들 부르는 노래 무대에서 창피당할 일이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렇죠. 그리고 구청장님 앞에다 제가 처음 보이는 걸로 준비해놨습니다. 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 구청장님하고 저 같은 이신데 누가 조금 더 잘생겼어요? 그러면 판단을 해주세요. 다른 건 얘기하지 마시고. 네. 자, 그러면 박수로 하겠습니다. 박수로. 우리 이동진 구청장님 잘생겼다. 박수 한번 주세요. 본 이름이 있는 겁니다. 본인이 이제 죄를 봐야 돼요. 너무 이렇게 부장님 웃음을 짓는데 여기 이영재가 잘생긴다. 박수 한번 주세요. 제가 조금 더 아닙니다. 감사드리고 어떤 노래 준비하셨습니까?
글쎄 오늘 아까 보니까 하늘에 눈발이 나리더라고요. 그래서 겨울 분위기 나는 거예요. 그 겨울의 첫 집이라. 그 겨울의 첫 집. 선생님 이게 많이 들어주셔서 네, 예, 감사드립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그 겨울의 첫 집. 정말 어렵게 이 자리에 오신 정말 우리 부처님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함께 그 겨울의 첫 집 소리 들어갑니다. 박수. 대단한 노래 부르니까 좀 잘 안 돼.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멋진 이동진 부처님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